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우리나라 그 매년 평균 잡아서 그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시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? 혹시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만 궁금한가요? 예. 몇 사람이나 상속세를 내는지, 그럼 상속세 절세 대책은 없는 것인지, 우리 그 국세청 통계 뭐 연보를 보고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서 한번 절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계 그 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납부한 그 인원은 이렇게 4,796명에서 8,449명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,376명. 그러니까 5년 평균 돌아가신 사망자들의 사망자 숫자는 뭐 29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 건수는 뭐 최근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뭐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. 1.7%에서 뭐 평균 2.5%, 그리고 2017년도는 3%까지 올라갔네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뭐 그 돌아가신 분의 3%밖에 안 된다는 거.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뭐 3%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속세 납부 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상속공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상속공제가 뭐냐? 상속공제는 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이 금액이 좀 크죠. 일괄공제라는 것은 기초공제 2억 금액과 그 밖에 인적공제 합쳐가지고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뭐 일괄공제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 5억까지 인적공제를 합쳐도 5억까지는 안 되죠. 왜 그러냐 하면 자녀가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자녀 두 명이라고 해봐야 5천만 원씩 뭐 1억밖에 안 되잖아요. 기초공제 2억 그러면 3억이죠. 그럼 일괄공제 5억 받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. 그래서 5억과 배우자 공제가 5억 최소 5억부터 30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제 이렇게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그러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이게 적다는 거예요. 그러면 상속세를 이렇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8,449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러면 상속세를 그 어느 정도 과세 표준에서 상속세를 내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 2018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,449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상속 재산에서 뭐 그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빼고 또 상속 공제를 한 과세표준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세율을 곱하기 직전 그 금액 그 과세 표준이 1억 이하가 1,414명이에요. 그러면 5억 이하까지 하면 이 비율이 이 금액 이 인원에 대한 비율이 이게 다 더해 보면 8,449명이 한 55% 정도 됩니다. 55%. 그러면 10억 이하까지 하면 몇 프로나 될까? 그러면 한 75% 정도 되는 거예요.
나머지가 이제 뭐 10억 초과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한 25% 정도 되고, 이렇게 나머지 10억 이하가 75%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이렇게 과세 표준이 낮게 하면서 뭐 일반적인 절세 대책은 없을까?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상속세 납세 인원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절세 대책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절세 대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재산을 아직도 연로하신 분 중에서는 뭐 물론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연로하신 분 중에서는 이 재산을 이 남편이나 뭐 아내나 한 사람이 재산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모두 다 가지고 계시면 상속세를 좀 많이 내게 되죠. 그러니까 부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재산을 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, 또 절세 대책 중에 하나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상담을 받아보고 또 우리 그 세무 전문가 세무사들이나 다른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상속 중에 절세 대책을 자문도 해주고 저도 회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일로 상속세 절세 대책 중에서 안 해야 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상속 개시되기 전에 절대 양도를 하면 안 돼요. 상속 개시되기 전에 왜 양도를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일단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.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내게 되니까 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분의 뭐 상속세를 처리를 해주고 이게 양도소득세까지 처리를 해줬네요. 뭐 돌아가시기 직전 3년 전에 양도소득세를 처리해드리고 또 그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방청 뭐 주사국에 상속세 그 조사까지 제가 대리해서 받아준 적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분들은 안타까워요. 왜 그러냐 그러면 상속 개시 전에는 차라리 일정 금액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으면 증여를 했지 뭐 물론 증여를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양도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.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 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내니까 세부담을 이중으로 내게 되더라. 이 부분 필히 유념하셔서 양도는 안 된다. 그 다음에 증여는 그럼 되느냐? 물론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상속 개시되기 전에 증여 이것도 별로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물론 절세 차원에서 증여하는 것 괜찮아요. 뭐 지금 그 우리 피상속인이 굉장히 그 뭐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저기 뭐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.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뭐 증여하기 위해서 증여를 했다. 뭐 이것도 절세 방법이 하나는 되겠습니다만은 상속공제가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상 되면 5억 이상 되면 증여를 했을 때 증여 그 과세가액이 5억 이상 초과된다고 그러면 그 증여세 과세 표준이 상속공제가 안 되거든요.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전 증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 뭐 상속 개시되기 전에 증여를 해버린다.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왜 안 되냐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상속 재산이 이
이게 3억밖에 안 돼요. 3억밖에. 근데 그걸 비상속인 명의로 해놨어요. 피치 못하게. 그럼 피치 못하게 비상속인 명의로 해놨는데 그걸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게 가져오는 방법이 뭐 매매나 이렇게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죠. 그럼 살아계실 때 증여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. 이 증여로 하게 되면 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요. 3억밖에 안 돼도. 그런데 비상속인의 배우자가 안 계셔도 3억 재산이면 자녀만 한 사람만 있어도 5억은 공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증여로 본인 앞으로 상속인 중에서 자기가 어머님 명의로 해놓은 것을 자기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. 그러면 증여로 가져오지 말고 그 재산을 이렇게 유언 공증을 해서 뭐 공증 수수료를 좀 부담을 하더라도 공증을 해서 나중에 자기 앞으로 사망이 계시게 됐을 때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 그때는 상속인 앞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유언 공증을 통해서 가져오면 아 이 부분은 또 그 유언 공증을 해서 가져오면 이건 뭐 등기를 유언 공증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. 여기서 곤란한 것은 이제 자필 유언장이에요. 자필 유언장은 이건 물론 자필 유언장도 민법상 유효한 유언 공증이라 유언 자필 유언 증서라면 그 법원에서 이 자필 유언 증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. 아 그러니까 절차가 좀 복잡한 것이 남아 있으니 유언 공증을 받으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절세를 하려면 뭐 유언장을 좀 써야죠. 유언장. 유언장은 이 절세 보듬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유언장을 써놓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잖아요. 그 유언장 없이 뭐 자녀들에게 알아서 나눠라. 아 이건 진짜 자녀들이 알아서 나누기가 아 이건 뭐 이게 숙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. 학교 다닐 때 숙제 어려운 숙제보다 더 훨씬 어렵고 잘못하면 자녀들끼리 의가 상해가지고 평생 남남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. 아 그러니까 유언장 써서 자녀들에게 분쟁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저는 주로 10년 주기로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해버린데 우리 뭐 저하고 이렇게 뭐 만나신 분들이 20,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뭐 말씀하시면 자녀들의 성격까지 다 이렇게 서로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누구에게는 어느 재산이 맞고 누구에게는 어느 재산이 맞고 이런 것까지 서로 교감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상속 중에 절세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우리 그 어르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속이 계시되도 아주 상속인들 사이에 20, 30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잘 되죠.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상시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저하고 해놓은 얘기들이 쌓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제가 뭐 이 사전 증여 절세 대책을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잘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재산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. 응? 뭐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가치라든지 뭐 나눔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장합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좋은 가치가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 10년, 20년 동안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쟤도 그렇게 세금도 절세해주고 피상속인의 가치가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해주는 거 이거 세무대리인으로서
얼마나 보람찬 일인지는 모르겠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상속 그러면 무슨 얘기가 떠오르세요? 상속 그러면? 저는 상속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쟁이라는 말이 딱 꽂혀요. 왜 그러냐 그러면 상속회의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사무실에까지 와서 뭐 다투고 큰 소리치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상속 분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이 남남처럼 되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제가 잘 한쪽으로 피상속인이 한쪽으로 이렇게 재산을 몰빵시켜서 주려고 하는 것도 최소한 유류분 청구가 안 나올 정도 안 당할 정도 그러니까 우애가 금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늘 그 말씀을 드려주면 대부분 저 말을 잘 이렇게 뭐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상속 증여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재산을 이렇게 자녀들한테 재산만 남겨주시지 말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의 그 귀한 가치를 재산과 같이 그 상속인들이 같이 받아서 후대 자자손손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가치가 형성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제가 옆에서 돕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